오늘은 2015년 5월 29일 지금 시각 6시 40분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청 앞에 와 있습니다. 옛날 저 서울시청 청사에는 벌써 오래전부터 저런 광고판 같은 것이 붙어가 있습니다. 선진국에 가서도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뉴욕시청, 도쿄도청에 가서 저런 걸 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을 방문하고 천막에서 나오면서 서울시 관계자들을 그 농성 때문에, 농성장 제공 때문에 수사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자르기를 잡아 넣으라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서울시 앞에 입 와가지고 아침 일찍 한번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국가의 핵심 관청들이 모여있는 정부 종합청사와 청와대와 그리고 또한 주요 기관들이 모여있고 특히나 우리와 후방각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있는 저 광화문 광장에서 1년이 넘도록 저렇게 점검을 해가지고 집회 농성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공서 양속에 우선 위반됩니다. 자, 우리나라 장례 법도가 저런 법이 없습니다. 탈선을 하고 그리고 망자의 영혼은 또 저승으로 보내고 그렇게 남은 사람들은 생업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계속 버티고 서서 정부대로 하는 조치마다 반대하고 법을 만들어내라서 법을 만들어내면 또 시행령 가지고 시행령을 폐지하라 그러고. 그런데 이 박원순이라는 사람은 서울시장으로서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늘 배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시행령도 불만으로 민노총이 계속 서울시대 중심가를 증가하고 안국동에서 대대적인 청와대로 진출하겠다 뭐 이러면서 평화적 시위를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경찰차를 부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다음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발언을 요청해가 자기가 그걸 갖다 한번 잘 조정해보겠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 대통령 부재 중에 최경환 국무총리가 주재한 그 국무회의 있기 때문에 최경환 총리가 장관이 국무총리를 대행해가지고 그걸 갖다 일자 묵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또 세월호를 문제를 갖다가 자기가 끼어들므로서 한다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결단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를 살아가는 애국 시민들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 다 이제 저 광주 국립 5.18 묘지부터 민주묘지 망월동에 있는 국립 5.18 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황색 리본이 이곳 광화문까지 다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정말 행정을 해도 집중해도 시간이 한시라도 아까울 서울시장을 제가 국가의 기본 질서, 공서 양속을 위배하는 더구나 법률가의 신분으로서 그런 선동까지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고 애국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의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서 박원순을 적극 구속하여 모든 거의 여죄를 추궁하기 바랍니다. 그는 일찍이 4.3 제도 폭동을 갖다가 그 보고서 진상조사 책임자로서 그래가지고 그 진상보고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국군을 일방적인 인종학살자 이승만 대통령까지 그렇게 몰아가지고는 그 4.3 기념관을 갖다 버젓이 세워놓고 거기다 전국의 수학여행객들이
수학여행 학생들이 와서 감상문까지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뿐만 아니고 그동안 드러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이참에 박원순을 체포하여 적극 철저히 구속해가지고 그의 소원대로 잡아넣어주기를 정부 당국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제 이런 일로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